승주입니다. 어제 이틀간 길 닦는다고 여기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땔나무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오전 내내 땔나무를 좀 했습니다. 하다가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보리밥을 좀 잡곡 보리밥 조금 해갖고 여기서 먹고 또 바로 땔나무 해야 돼요. 그래서 잘 먹어야지 또 힘을 내서 노동도 할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오늘 제 메뉴가 잡곡 보리밥 하고요. 이거는 이제 강아지 주고 한다고 내가 계속 오뎅탕을 끓이는데 표고 넣고 이렇게 무도 넣고 이거 간 하나도 안 합니다. 왜 안 하냐면 강아지를 간을 하면 강아지랑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간 안 해요. 그리고 내가 수녀님이 주신 밑반찬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요거는 파란 배추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제가 김장한 겁니다. 맛 좋습니다. 하고 이것도 이제 오락지만 제가 만들었고요. 요 반찬 이게 콩이나 땅콩 조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건 누가 보내주신 겁니다. 저는 밑반찬을 잘 안 해 먹습니다. 네. 보내주시면 먹어야죠. 추면 할 건데. 그래갖고 해서 제가 이제 맛있게 좀 먹겠습니다. 야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. 그냥 걸터 안고서 김치에다가 이래 저 걸쳐가지고 해전은요 뭐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유튜브에 일만 하는 거 올렸는데도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이게 수녀님 반찬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. 이거 오징어채입니다. 좋아요? 마음에서 뭐 어떤 상을 내려놨을 때 더러움과 깨끗함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. 옳고 그런 것이 어딨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요번에 또 부산에 그 초량에 계시는 분인데 뭐 전화가 왔더라고. 뭐 스님 드실 게 있어요? 예, 뭐
오뎅 있으면 오뎅 끓여 강아지 먹이고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한 박스 보내왔어. 너무 한꺼번에 자랑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연장을 딱 감춰놨습니다. 사람이 너무 다 드러내놓으면 재미가 없거든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빙상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? 코끼리 꼬리를 보고서 코끼리를 다 봤다 그러면 그게 다 본 겁니까? 아유. 제가 일하다가 너무 험악하면 옷도 너무 커지고 그러면 죄송하더라고요. 그냥 목도리라도 깨끗한 거 하나 걸치고 이리 밥 먹습니다. 내가 노동자 옷 밑에 바지 하나 생기고서 상표를 막 계속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무리 생각해도. 그냥 막 오늘 저, 뒤에 딱 상표가 있긴 있더라고. 콜롬비아 이래 돼 있대. 미국지 아닙니까 그걸? 제가 미국에 좀 여행하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알렙 같은 데 돌아다녀보면 여기서 10몇만 원 하는 거 거기서 4만 원, 5만 원 삽니다. 미국에서 사면은 한 40달러 정도는 하겠더라고. 한 4, 5만 원? 40만 원? 한 7달러? 이렇게. 괜찮은 겁니다. 보시라고. 밑바탕 넣어놓은 도시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콩, 땅콩, 뭐, 검은 콩. 맛 좋습니다. 고추 매운데? 아유, 오늘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내가 반야봉에 같은 생각이 나네요. 어쩌게 날짜로 보면은 그때 뭐 늦가을이었는데도 막 아우 엄청 났습니다. 우박 내리고 그래도 구독자 95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영상을 아직 많이 부족해요. 전문가 쪽인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순수 자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맛있는데 대충 버무려서 넣은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제대로 맛이 납니다.
그리고 밀 마시면은 밑에 죽은 나무들 다 잘라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딱 떼게끔 잘라놓고 잘라가지고 갖고 올라갈 겁니다. 오전에 제법 해갖고 갖다 올려놨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영상을 올릴 마음이 없었습니다. 네. 큰 마음이 변했습니다. 반찬은 다 끝났습니다. 반찬은. 네, 여자분들이요. 콩 많이 먹어야 됩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콩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었거든요. 남성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 조금만 드시면 조금만. 단백질 섭취할 정도? 가뜩이나 남성분들도 이제 나이 들면은 중성화됩니다. 여성스러워지고 마음도 약간 센치해지고 말이다. 성이 뒤바뀝니다. 남성하고 여성하고. 그런데다가 만약에 콩까지 즐겨 드시면 굳이 합니까? 피부도 막 매끈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. 밥을 좀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 작을 듯한데 자연스럽게 먹는 거니까 작으면 이제 사과 하나 먹으면 돼. 학어 불행이요 노인 불수다 와생해태하고 자기는 수입니다. 깨진 술에는 가지 못하며 노인은 갈 수 없다 말이야. 닦을 수가 없다. 노인 불수라 와생해태하고 누워서 이제 나이가 들면 누워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만 일으킨다는 거죠. 번민만 일으킨다는 뜻이야. 해태 또 게으름만 피운다 이런 뜻이고 자기 난식 일어나 앉아버리면 색깔 짜버린다. 그래서 시간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. 다 사람 아유 추워. 비상시 모자 써야 된다. 모자. 아우 추워. 아, 밥 먹다 말고 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. 아유 그래도 아유 그때 산에 갔을 때는 밥도 그냥 얼음장 같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이 그래도 그렇게 안 차니까. 저는
저기 사는 모습을 거짓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렇게 자유롭게 수행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미 비분이라는 생각은 이미 떠났습니다. 그걸로 무슨 비분이가 뭐 그런 말씀하시면은 저한테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. 아, 근데 남은 반찬이 근데 이거는 딱딱해갖고 잘못하면 입천장 뚫리게 생겼어. 조심해서 먹어야겠다. 아유, 손도 춥습니다. 이제 오늘 추워질라나? 아유, 빨리 밥 먹고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. 밥 다 먹었고, 이제 치킨 다 먹고, 여러 우리나라가 치킨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, 정말로 간을 약하게 해야 됩니다. 삼삼하게. 그래야 국물을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. 저는 아예 간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, 음식에 자체 간이 있습니다. 사실은 염분도 있고. 우리 감자 같은 거 저는 구워보면 간 조금만 해도 짜잖아요. 감자 같은 거는 자체에 간이 있다니까요. 염도가 있어요. 염도가. 추우면 몸이 약간 이렇게 쪼그라 이렇게 움츠려드나 봐요. 그러니까 먹어도 쑥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. 근데 이게 추워서 식었거든 이게. 그래서 내가 저는 좀 이제 물을 좀 끓여왔습니다. 뿌리차 머이뿌리. 안 식었을 겁니다.
밥 먹으면서 이제 허리 덮이는 거지. 이렇게 딱. 제가 구부려서 계속 일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허리가 좀 있잖아요. 약간 내가 보니까 구부려져 있더라고, 살짝이. 그런데 아유 좋아 좋아. 사과 갖고 왔어. 사과. 간식으로 사과 먹고 일하려고 그럽니다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유기농 사과라 보내주신 겁니다. 먹는 양이 딱 적당합니다. 이제 밥 먹고 사과 하나까지 먹어야지 먹는 게 되나. 잘 보인다. 손이 시립니다. 사람은 유튜브 찍을 때 막 조명도 쓰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뭐 할 게 있습니까? 얼굴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. 그렇게 제가 얼굴이 심하게 모나이는 아닙니다.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스스로 그 위로를 합니다. 그냥 그렇게.
저희 어머니가 우리 하전민으로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해가지고 아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2년을 경기도에 살았습니다. 어머니가 거기다가 경기도 쪽에 수박하고 참외를 심으셨습니다. 농사를. 그래가지고 그때 3학년 때 같은데 기억에 소풍을 갔는데 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학생들한테 가위를 팔겠다고 이렇게 지고 오셨더라고. 오늘 사과를 먹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. 하드 같은 거, 하드 같은 거라든지 옛날에 지금처럼 냉장고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. 나무에다가 하드 갖다 팔고 뭐 이제 소풍 가면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위 들고 와서 행상들 와서 가위 팔고 그랬거든요. 엄마가 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이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게라고.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는데 나는 그때 애들한테 대포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. 우리 집 부자다고 이렇게 다 당당하게 다 있어. 나 괜찮아. 우리 부자야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래. 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. 모른 척 했습니다. 근데 아 시간이 지나고 내가 크고 먹고 살만하고 그 노인들이 여기 살아 계셨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?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? 그 노인들이. 그런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 잠깐만 좀 먹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는 맛있는 공양했습니다.